안녕하세요, 로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엔비디아 제어판 최적화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상 기본값으로 두는 게 속이 편하긴 한데 어쩌다, 정말 어쩌다 한번 문제가 생겨서 신경 쓰이게 되면 건드려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그래픽카드에 최신 버전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돼요.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눌러서 작업관리자를 켜시고 성능 탭에서 GPU에 적혀있는 제품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래픽카드가 어떤 제품인지를 확인하셨다면 구글에다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검색하시고 공식 드라이버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주세요. 제품 유형을 GeForce, 제품 시리즈는 사용하시는 세대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제품 계열은 사용하시는 제품 이름을 골라주시고요. 운영체제는 사용하시는 운영체제를, 언어와 최신 항목은 기본값으로 놓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윈도우 드라이버 유형은 스탠다드로 놓고 설치해주세요.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는데 혹시라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오류가 뜨신다면 드라이버 유형이 맞지 않아 그런 거니 방금 페이지에서 DCH 버전을 받아 설치해주세요. 쭉 설치해주시고 재부팅 뒤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엔비디아 제어판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 제어판 항목이 없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DCH 드라이버로 설치하셨다면 정상적인 경우이니 더보기란에 넣어드린 링크를 통해 엔비디아 제어판을 설치해주세요. 드디어 엔비디아 제어판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미리 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을 눌러줍니다. 엔비디아 로고가 요상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체크박스 3개 중 두 번째 옵션 고급 3D 이미지 설정을 사용합니다를 눌러주세요. 다음 3D 설정 관리를 들어가주세요. 여기서는 설정할 게 많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전역 설정과 프로그램 설정 두 개 중 프로그램 설정으로 들어가주세요. 전역 설정은 내가 언제 제대를 하느냐 그 날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역 설정은 모든 프로그램에 지금부터 설정할 값을 적용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설정은 특정 프로그램에만 동작하게 하는 거예요. 특정 게임에만 적용하고 싶다면 프로그램 설정에서 추가를 눌러주시고 플레이하시는 게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미지 샤프닝 옵션입니다. 이름 따라 화면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옵션인데요. 옛날 게임인 다이렉트엑스 9부터 최신 게임인 다이렉트엑스 12, 발음이 안 돼. 다이렉트엑스 12 그리고 벌칸까지 다 지원하고요. 드라이버 단위에서 화질 개선이 들어가는 거라 프레임 저하도 외부 프로그램에 비해 덜해요. 다만 값을 너무 과하게 주면 화면이 깨끗하긴 한데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화면을 만지는 거다 보니 프레임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론 기본값으로 두시고 천천히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시면 GPU 스케일링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4K 모니터에서 1920x1080으로 플레이할 때 선명화 먹이고 화면을 크게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원본 4K 화질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해주시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습니다. CUDA GPU는 전부로 체크해주세요. DSR 요소는 간단하게 말하면 FHD 모니터에서도 4K 해상도를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뭐 특정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한 건 맞는데 억지로 해상도를 늘린 거다 보니 화면 선명도 등에서 페널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활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여라도 사양이 빵빵하시다면 사용하시는 걸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인풋렉과 프레임 타임을 위해선 비활성화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만약 사용하신다면 2배율과 4배율만 체크해주세요. DSR 요소를 활성화하셨다면 DSR 매끄럼 항목이 선택 가능해질 텐데 기본값 33%에서 적절히 조정해주세요. 최대 프레임률은 프레임을 최대한 뽑아내고 싶다면 끄시고요. 게임 프레임이 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면 평균 프레임에서 5 정도 뺀 값을 적용해주시고 프레임이 충분하게 나오지만 좀 더 부드러운 게이밍을 원한다? 그러면 모니터의 최대 주사율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OpenGL 렌더링 GPU는 사용하시는 그래픽카드를 선택해주세요. 가변속도 슈퍼 샘플링 항목은 VR 전용 기능이니 넘어가고요. 가상현실 사전 렌더링 프레임은 엔간하면 1로 놔주시고요. 기본 재생 빈도는 사용 가능한 최고값을, 다중 프레임 샘플링 AA는 MSA보다 괜찮지만 사양을 덜 먹는 기술 중 하나인데 프레임률을 1이라도 올리려면 끄기, 화면을 예쁘게 하려면 켜기로 해주세요. 삼중 버퍼링은 끄기, 수직 동기는 G-Sync를 사용한다면 켜기로 해주세요. 쉐이더 캐시는 켜기를 사용해주세요. 얘기가 참 많았는데 그냥 켜기 해주시면 됩니다. 스레드 최적화는 시스템과 경우에 따라 성능 향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은 온오프를 비교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임과 플레이하시는 게임에 따라 적절하게 잡아주세요. 안티 엘리어싱 모드는 응용 프로그램 제어로 두시면 됩니다. 다만 AA 투명도는
5% 놓아주세요. 안티엘리어싱 감마는 켜기로, 안티엘리어싱 FXAA는 끄기로 놓아주세요. 앰비언트 오클루저는 그림자 효과를 부드럽게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1프레임이라도 중요하시면 끄시고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방성 필터링은 안티엘리어싱과 같이 응용 프로그램 제어로 두시고요. 저지연 모드, 로우 레이턴시 모드 항목은 내가 주로 하는 게임에서 100프레임 이상 나온다 그러면 켜짐으로, 80프레임 이상은 나오는데 100프레임까지는 안 나온다 그러면 울트라로, 60프레임 이하다 그러면 이제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GPU 비중이 큰 게임에서 빛을 발하니 이 부분도 민감하시다면 직접 테스트하시고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전원 관리는 속 편하고 싶으시면 최고 성능 선호를 아니면 그냥 두셔도 좋아요. 텍스처 필터링 3선형 항목은 사용, 음성 LOD 항목은 허용으로, 이방성 샘플은 사용, 텍스처 필터링 항목은 고성능 혹은 품질로 놓아주세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3D 설정 관리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서라운드 피직스 구성으로 와주세요. 피직스 프로세서는 그래픽카드로 잡아주세요. 해상도 변경 메뉴에서는 주모니터 해상도와 주사율을 지원하는 최대값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3번 다음 설정을 적용합니다. 엔비디아 컬러 설정 사용을 선택해주시고요. 출력 동적 범위를 전체로 잡아주세요.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 메뉴에서는 디지털 바이브런스 조정 메뉴를 많이들 조정하시는데 원하시는 색감으로 조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물 빠진 색감이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바탕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아까 이미지 샤프닝에서 GPU 스케일링을 체크하셨다면 비활성화되고요. GPU 스케일링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다음에 스케일링 수행 메뉴를 GPU로 설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비디오 컬러 설정 조정에선 엔비디아 설정 사용을 선택하시고 고급 동적 범위를 전체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려더기가 추천하는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이고요. 중간중간 저지연 모드나 스트레스 최적화, 이미지 샤프닝 등 사용자 취향에 따라 갈리는 옵션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팅값을 알려드리기보단 적절하게 조절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해놓은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Thank you.